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화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좀 화면이 좀 너무 멀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됐죠? 네, 안녕하세요. 뽀또다이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오늘은 일단은 오늘 제가 어디더라? 평화 국제시장을 갔다 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김사랑 다라님도 안녕하시고, 알파벳님도 안녕하시고, 바닐라 플라님도 안녕하시고, 꽝까초님도 안녕하세요. 네, 그 뭐시냐? 미쓰리 햄버거 유명한 거 혹시 아시나요? 응? 그거 유명해요. 거기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맛이 없으면 안 사올라 그랬었는데 거기서 먹고 왔어요. 뽀또님, 네, 안녕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가볍게 그냥 햄버거를 먹었고요. 오늘은 스페셜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슈렉님이시다뇨. 안녕하세요. 네, 단무지는 여기 있어요. 일단은 왜냐면 이건 이따 그릴 거예요. 이따 불기 때문에 불면 좀 맛없거든요. 햄버거 일단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김밥과 떡볶이를 먹을 겁니다. 송탄, 맞아, 송탄이었어요. 이거 오늘 제가 싼 김밥 나머지 꼬다리랑 뭐 이렇게 좀 남은 거 먹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는데 좀 잠시만요. 음료수 좀 뜯고 웰치스. 아, 기세. 아, 잠깐만요. 고구마쟁이님도 두개 감사드리고 보고 미닝님도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김새 감사는 이따가 좀 드리고 잠시만. 네, 흰코롱님도 안녕하세요. 야, 그 송탄을 간건 아닌데요. 그 주변에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송탄을 간 거죠. 맛있는 떡볶이집 있다 가서 갔는데 양이 안 차서 오늘 제가 해먹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해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나? 더럽게 먹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거 한 입으로 먹을 순 없어요. 자, 요거가 치즈 햄버거입니다. 스페셜이라서 한 크기가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3배 정도 돼요. 이 정도 되시고, 요거 요거는 스테이크. 스테이크입니다. 햄버거. 이거 꼭 아까 먹어봤었는데요. 버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버님. 이거 햄버거인데요. 집에서 엄마가 예전에 해줬던 햄버거 맛 있잖아요. 그런 햄버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왔어요. 두개 업어왔어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즈버거부터 먹어볼래요. 일단 이렇게 놓고. 아, 자리를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고. 살이 더 빠졌다고요? 거짓말, 살 쪘어요, 저. 치즈버거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먹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얼굴이 헬쓱해요? 앞머리 코 밑으로 좀 내려오면 헬쓱하다 그러더라. 앞머리 좀 올라가면 동그랗다 그러고. 아, 송탄 사세요? 이거 많이 드셔보셨구나. 오늘 거기 가보니까 외국 사람들 많더라고요. 거기가, 잠깐. 이게, 아, 뭐, 아.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테이크 고기가 아니라 이거 패티가 들어있고, 뽀또다이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패티 들어있고, 소세지 들어있고, 우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 오늘이 이쁜 날인가 봐요? 아닐 텐데,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먹지, 근데? 진짜 집에서 만들어 먹는 햄버거 맛입니다.
아까 전에 반해가지고 얼른 싸왔죠. 찌링님도 중계방에서 17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렌즈를 잘못 꼈는데 왜 한쪽이 안 보이지? 잠시만요. 안 보여. 쩝쩝님도 중계방에서 감사드리고 진격의 하루님도 감사드립니다. 2개까지는 필요 없네요. 아까 전에도 먹으면서 감탄했지만 약간 식어도 맛있는 빵. 그리고 햄버거 식으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냥 먹고만 올라 그랬었는데 이거는 식어도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맛있어요. 식어도 진짜 신기해. 저 서브웨이보다 이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아, 방송 전에요? 아니, 아까 낮에 먹었어요. 아까 2시에 먹었어요, 2시에. 아, 가격. 스페셜이 8,000원에서 8,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 대신 일반 버거의 3배는 됩니다. 러블리 핑크님도 안녕하시고. 아, 김밥은 오늘 제가 직접 만든 거. 김밥 완전 맛있지요. 김밥에 계란, 햄, 맛살, 오이, 단무지, 우엉.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마일정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스테이크를 먹어보도록 하죠. 아, 우리 백수님. 백수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번 송타 한번 가보세요. 맛있어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겹겹이도 쌀다. 요거는 스테이크가 스테이크 고기가 지대로입니다. 스테이크 고기 지대로 들어갔고 또 소세지 들어갔고 패티도 들어갔고 야채가 많아요. 잘 보, 오늘은 현관이 잘 보이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제 다 보여드렸어요. 폭풍수면님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제 스타일은 치즈버거네요. 치즈버거. 어, 소리가 작아요? 됐나요? 스즈 책봉님도 어서 오세요. 왜 속삭여달라고 그래요? 저분이 원희아이님도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고기니까 스테이크는
맛없어도 고기예요. 이웃집 올레님들 중계방에서 또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아, 웰치스 시원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었던 거예요. 대발땡이도 감사드립니다. 떡볶이도, 떡볶이는 단옥마트 겁니다. 단옥마트에 소스 파는 거. 오늘 단옥마트도 갔다 왔죠. 또 신발은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뭘 사는지 모르겠어. 10개 곧 나옵니다. 이제 한 2주 됐, 2주? 2주 되, 되고 있어요. 양해님도 백풍선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단무지 사러 단원부터 갔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단무지 사러 갔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박스를, 새 박스를 사왔어요? 단무지 사러 갔었는데. 대발쟁이도 몇분 3개 감사드리고요. 이거요? 길거리 편데요? 이거 한 5천 원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대발땡님 4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와라라님 오셨네요. 와라라님, 와라라라라님, 22개 감사드립니다. 단옥마트는 마포에서 있는 것 같는데. 대발대님도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먼저 먹겠어요. 우와! 아까 그거보다 이게 대박이네. 우와, 씨! 우와! 대박입니다. 맛있겠죠? 집에서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8,5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떡볶이 이거 먹기 시작할 때. 10분이면 끓어요. 아니, 5분이면 끓어요. 미치는가? 넣겠어요. 고기 위에 움박지가 있다고요? 오, 와씨, 와 대박, 와, 와 움박지 씹을 뻔했어. 이거 어떻게 찾아내셨대? 와, 누구예요? 나한테 카톡 줘요, 선물 줄게. 와, 대발땡이 6개 또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 어떻게 찾아냈대? 천재다. 와 진짜 매일 눈이다. 뭘 카메라 뭘 못하겠다. 와, 그분 누구셔? 아 김밥이 솔직히 오늘 10줄을 샀었거든요. 근데 3줄 정도를 포장하고
먹다 보니까 좀더 있긴 한데 이건 한 두 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요? 민디 몬드님 안녕하세요. 아 맞다. 참치 들어갔구나. 깻잎에 참치 들어갔습니다. 나는 남장가님도 중계방에서 5개 감사드립니다. 응? 9505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 치즈버거 들었어요. 들어온다고.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김밥 싸서 놀러갔죠. 아 러블리제이님이 사진 보내주신 이태원의 무슨 내장 파괴버거? 그 사진 봤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그것도 먹고 싶어요. 대발땡님도 8개 또 감사드리고. 아 역시 거기 앞이 거기가 이 햄버거집 앞이 옆에가 미군 있거든요. 미군 뭐라 해야 되나? 기지? 미팔군? 일단 그거예요. 햄이 부대찌개 햄이 들어있네요? 그 부대찌개 햄 맛이 나네? 어 당근 있었네? 미군 부대 스팸 아니에요. 햄 미국산 햄 있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잔순비 같은 거? 그런 맛? 맞아요. 그런 맛? 자, 끓고 있으니까. 여기 냉동, 단옥마트에서 산 냉동 야채튀김 두 개. 단옥마트에서 산 냉동 김말이 세 개 들어갔습니다. 남친은 무슨. 김허무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치즈버거를 드세요 님들아. 치즈버거가 제가 봤을 땐 더 부드럽고 더 맛있습니다. 아 그러네. 우리 인원수가 꽤 많으시네. 근데 감자튀김도 팔고 샌드위치도 팔았어요. 근데 거긴 햄버거 유명해서 햄버거 샀죠. 오늘은 야채도 많이 넣었습니다. 뭐 먹을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 가게에서 야채 쓰배웠거든요. 많이 넣었어요. 자, 어머 어느새 당황하네. 자 우리의 스페셜 버거 스테이크 버거 마지막 하나 먹겠습니다. 두 개 솔직히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금방이네요. 처음에 딱 들고서는 아 너무 무겁다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런데 개뿔 배고프네요 오늘. 와 이거 두께가 더 두꺼운데 어떻게 먹어야 돼?
오늘도 앞머리는 괜찮나요? 하루 이상하고 하루 안 좋고 이상하고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이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거 이 모든 걸한 입에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한 입에 모든 걸. 욕심인가? 와 소스. 팔팔 긁고 있습니다. 여기다 치즈 뿌려 먹을 거예요. 님들아, 기다려봐요. 호프집에서 세변 치즈 뿌려 먹을 거예요. 한입 성공! 대발땡이 9개 또 감사드립니다. 저도 베빌 세비고 싶네요. 아까 거기 어디 지나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아프리카 TV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판교 쪽을 지나갔었나? 아프리카 TV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욕을 하고 왔어요. 베비나 주라고 이러면서 잘했죠. 네, 1994님도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가 소포집 알려주지 말랬어요. 부끄럽다고. 슬슬 다 익은 것 같은데? 용? 김새 왜 욕하고 그래요? 18개? 뭐가 18개예요? 아, 그 욕했다고? 떡볶이 매진 분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눈대중으로 그냥 눈가라. 송타는 제가 오늘 놀러 간 김에 들려서 갔다 온 거예요. 다음에 또 가면 꼭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책상이요? 최강희 감독님, 이거 책상은 산 건데요? 이거 원래 있던 게 앞으로 가고 하나 똑같은 걸 사가지고 붙인 거예요. 9505님. 판교 현대백화점 먹방이요? 왜 판교 현대백화점이 뭐가 다른가요? 맛이? 햄버거 훌륭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네, 오늘 일이 취소가 돼가지고 갑자기 어저께부터 쉬는 날이 돼버려가지고 오늘까지 쉬는 날이었죠? 와라라라라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제 치즈를 좀 뿌리도록 하죠. 제가 오늘 쫄면을 또 깜빡이고 안 사가지고 오늘은 떡볶이만 먹는 걸로.
국물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 사실은 제가 치즈를 한번 해 먹었어요, 떡볶이를. 그랬더니 치즈가 반 정도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이에요. 아, 세 박스요? 한 박스가 음료수 한열몇개 샀고, 1.5리터 음료수 있잖아요. 그런 음료수만 한 박스에 다 채웠었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과자 좀 사고. 우리 없이 먹지 말라고요? 왜요? 이 정도면 됐나? 자, 어우, 조금 안 잡히. 단무지도 사왔는데 바빠가지고 또 이거 아직 안 담아놔가지고 어떡하나? 그냥 이대로 좀 먹을게요. 단무지 옆으로 안 보이게. 꼬꼬미님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핑클럽도 감사드리고 먹대보스님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좀 붙여볼게. 오케이. 옳지.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김밥 먹었는데 참 맛있었네. 떡볶이 안 익었어요. 치즈가 안 익었어요. 기다려보세요. 치즈가 익어야 됩니다. 아,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만든 김밥. 구호공원님도 100분 다섯 개또 감사드립니다. 역시 제가 만든 김밥이 짱입니다. 사 먹는 건 뭐. 슬슬 된것 같은데? 오, 넘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최강희 감독님도 다섯 개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넘치지 않게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안 넘치려나? 덮으면 넘치겠는데? 잠시만요. 국물 좀 빼겠습니다. 불 좀, 잠깐만요. 국물 좀 빼야 될것 같아. 이 냄비가 작은 건 아닌데. 어? 치즈를 빼서는 안 되죠? 국물은 빼는 걸로. 됐어. 역시 김밥은 꼬다리죠. 맞다. 러블리제이님 어저께 꾸떡 잘 먹었습니다. 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조금 예열로 익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역시.
치즈가 짱이죠. 치즈가 짱이죠. 계속 국자로 푸면 너무 뜨거워요. 치즈는 원래 이렇게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맛이 느낄 수가 있지. 한번 찍어서. 엄마, 어떻게 치즈를 달고 왔어? 이렇게 치즈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이 밀떡. 밀떡이 최고입니다. 오뎅도 먹고. 남편이요? 무슨 소리세요? 달성이 미경님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말투? 무슨 말투요? 치즈가 굳기 전에 얼른 먹어야 됩니다. 떡도 이 여기에 모두 있는 거는 떡도 단옥마트에 샀습니다. 잠시만요. 오암마. 이게 뭐지? 국물은 뜨거워서 아직 안 먹을 건데요. 오늘 점심도 김밥을 먹었죠. 떡볶이와. 그러네.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네, 오늘 점심에도. 이런. 치즈를 너무 많이 넣어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너무 많이 찢어져서. 맞네. 햄버거는 한 개밖에 안 먹었어요. 다 보이네. 제가 써먹을게요. 알겠어요.
뜨거워서 숙취 먹으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먹으면 뜨겁단 말이에요. 잠깐만. 긴말이 터졌다. 마아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찬 거는 잘 먹습니다. 뜨거운 거는 못 먹는데요. 하나씩 건져 먹도록 하죠. 뜨거워요. 뜨거워요. 네, 떡볶이 소스도 팔아요. 단호박마트에 안 파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다 팔아요. 모든 식재료가 다 있습니다. 다람쥐 팔사님도 5개 감사드리고요. 전또나님도 1개 또 감사드립니다. 오아동주님도 감사드리고. 피부관리 딱히 안 합니다. 물을 좀 많이 먹죠. 여기 국물 있었구나. 김밥 떡볶이 찍어 먹었었습니다. 제가 음료수랑 물이랑 섞어서 8리터예요. 근데 뭐밥 먹을 때는 그냥 일반 한식이나 이런 거 먹을 때는 물 마시고요. 이런 분식류 먹을 때는 음료수를 마시죠. 아니, 큰접시에 더 시켜서 안 먹어도 돼요. 하나씩 먹으면 안 뜨거워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먹을게요, 님들아. 이렇게 먹으면 별로 안 뜨거워요. 시켜 먹으면. 괜찮아요. 잠깐만요. 핑미 중계방에서 팬클럽도 감사드리고 가격 규규님도 팬클럽 감사드리고 9505님도 5개 또 감사드립니다. 찍어서 참. 치즈 같이 올려서. 핑미가 뭐예요? 아, 원피스. 가지님도 중계방에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네, 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건물에 대고 욕하고 왔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뱁이 되면 일단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지나가서 못 보냈네. 슈퍼 망고님도 초콜릿 6개 또잘 쓰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야? 또 까먹었네, 또. 하, 너무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얘가. 아, 뱁이면 뭐가 좋은지. 일단은, 시청자 수 늘리고요. 500명인가? 600명인가? 늘릴 수 있고요. 화질 좋아진다 그러고, 그렇죠. 수수료 10% 덜 뛴대요. 저는 좋죠. 달달합니다. 좋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어머. 깜짝이야. 저 지금 봤는데 왜 얘기 안 해줬어요? 나 머리 이렇게 된 거? 얘또 이러네? 만져도 막 거기서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뒷말이 뒷말이는 솔직히 좀 그냥 쏘쏘합니다. 뭐 냉동이 뭐 거기서 거기죠? 응. 요즘에 한창 분식에 빠졌거든요. 하루에 세 끼를 떡볶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떡볶이, 순대, 튀김이 완전 꽂혀가지고. 김밥이요? 짠! 뭐 보이시나 잘? 두껍죠, 좀? 달순이 미경님, 이별하신 지 하루 되신 거예요? 안 돼요, 아직은 아니야. 한달 후에 다시 얘기해요. 그럼 그때 위로해 줄게요. 한달 정도 헤어진 애인은 헤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경험담이 아니라 아주 옆에서 그걸 많이 봐서 그래요.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고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고. 저는 잘 그러지는 않은 편입니다. 한번 끝나면 그냥 끝. 아닌가? 아니네. 지날 거야 님도 순산하세요. 몸 건강히 순산하십시오.
아닌데, 아닌데. 오빠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를 소개시켜줄게?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 연남동에 맛있는 떡볶이집, 떼당떡볶이요? 달선이 아닌가? 떼당떡볶이 한번 먹어봤어요. 달선이. 아닌가, 거기가? 식비 계산하고 소개해주라고요? 무슨 소개를 그냥 말 식비를 소개합니다. 소개를 시켜줘요? 뭐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소개를 시켜줘요? 달선이라는 그 떡볶이 집이 있는데? 예, 네, 달선이 님도 있는데, 그 떡볶이 집 이름이 달선이일걸요? 거짓말인 줄 아시네? 맞을걸요? 달짠가? 달선이. 달짜. 달짠가? 짜장면이니까? 근가? 거기서 거기에요. 달선이든 저는 홍대에서 먹어온 떡볶이는 족보 떡볶이야. 그 어디지? 리어카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팔 이사님도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네, 햄버거가 벌써 끝났네요. 지금 50분도 안 됐는데. 오늘 밥도 없거든요. 김밥 하느라고 밥을 다 썼어요. 밥 볶아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게 없네? 이 떡볶이는 제가 끓인 겁니다. 야채. 국제시장에요. 송탄. 맞나? 송탄. 송탄 맞습니다. 어화둥둥님도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햇반, 저 햇반 안 사나요? 아까워요. 밥을 해먹지 왜 햇반을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돈 아까워요. 양도 되게 적잖아요. 평택이 송탄이에요? 당근당근. 연남스낵도 아, 못 먹어서. 연남스낵이 어디지?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양 적어서 안 사는 건데요? 아이고. 치즈가 대박이네. 이번엔 치즈만 먹는 걸로. 아니야, 유튜브 인증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제 종이에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찍어서 보냈고요. 답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스티브 잡스를 유명해요. 거기 연남동에 스티브 잡스령 2층에 있는 술집이 있거든요. 거기 나름 유명합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강아지는 자율배식이에요. 지가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자기 집 가가지고 밥그릇에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김밥과 터지지 않은 것으로 떡볶이를 치즈와 함께, 야채도 함께. 어화동대님도 여기에 감사드리고, 크럭님도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띠로로롱님도 중계방에서 또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저는 무교입니다. 짱구르 라이트님도 팬클럽 감사드려요. 여기도 김밥 하나. 어머, 뭐야, 빰때기를. 죄송합니다. 무슨 말 하려다가 못했네? 뭐 물어보셨는데? 봤어요? 뭐지, 이거? 갑자기 빰때기 맞았네? 방금 뭐가 퍽 날라가지고 깜짝 놀랐네. 김밥이 터졌어. 아, 맞다. 이거 드리려다가. 9505님 다섯 개 감사드리고, 앞틀데이님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짤로 만들지 마요. 포도다이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운동 안 했어요. 야, 튀김을 좀 넣는다 넣는데? 튀김이 해체가 됐나? 아트제이님도 또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제재맘님도 2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체 비만이 아니요. 저는 오히려 상체 비만이에요. 속고 계신 거예요. 아휴.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일요일날 얘 갔을 때 어머니가 야 그래도 사진 너 실제로보다는 훨씬 이쁘게 나오고 훨씬 작게 나온다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보호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님들아. 화면이 훨씬 이쁘고 훨씬 작게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요, 실제로 보면. 딱 봐도 그래요. 틈. 하체요? 그때 보여드렸는데? 하체 알밥! 어머니 장난 안 치세요, 저한테? 그런 걸로 장난 안 치세요? 실제로 보신 분들은 한두 분인가 빼놓고는 풀메일 하고 있어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일 이뻐 보일 때. 아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다는 거. 봐봐요. 중간 되면은 화장이 없다는 거. 코끼리 분식이 더 맛있어, 이거보다. 전 코끼리 분식을 더 좋아합니다. 허언증들이, 솔직히, 다 처음 보신 님들한테, 님들 허언증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저 그냥 얘기 못하겠어. 허언증 그런 것 같긴 해요. 허언증이죠. 조명 때문에 젊어 보이는 거라니까요? 절대. 네, 떡볶이는 밀떡입니다. 푸사도 이쁘죠? 왜 푸사로 해놨겠어요? 이쁘게 나왔으니까 푸사로 해놓죠. 응? 님들은 이쁘게 나오지 않은 사진을 푸사로 하십니까? 당연히 이쁘게 나온 걸 푸사죠. 내 모습이 안 같으니까. 에이, 아시면서. 눈을 치킨 위로 뜰때 이쁘다고요? 이게요? 이거 삼진어묵 같은데? 흰자가 그렇게 많이 보였어요? 저 흰자 그 되게 웃기게 만화처럼 나온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푸사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애가 찍어준 거 있거든요. 이렇게 찍은 건데 여기만 확대를 해놔서 나한테 다시 보내줬었거든요. 눈이 진짜 만화책 그림 같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푸사로. 그게 원래 제 눈입니다. 먹방 힘드는 거요.
먹는 거야 뭐 어차피 먹는 거니까 힘들진 않는데 시간 맞추기가 일단 평일엔 약속도 못 잡고 뭐 다행히 회식 있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주말엔 저 일도 할때 있거든요. 주말엔 일도 해야 되는데 평일에 약속 잡고 싶은데 쉬는 날은 못 잡죠. 밤에. 그게 좀 힘든 거? 네. 아, 저 나름 쌍꺼풀 요즘에 이쁜 기간이라 좀 생겼는데? 안 보이네. 500만 많이 남았네? 응? 씨가 아직 남아 있었네요. 치즈는 치즈 맛으로만. 대충 뭐 먹기 시작해서 다 거의 다 그렇으니까 김태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태님 감사드려요. 오늘 택배가 또뭐 왔더라고요. 김춘삼 씨 앞으로 택배가 왔더라고요. 저번에 뭘 그렇게 보내주고 과자도 맨날 보내주고 무슨 빵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저번에는 뭘 나한테 그렇게 많이 보내주냐고 그랬더니 김태가 그럼 춘삼이한테 보낼까요? 이러더니 정말 춘삼이한테 보냈더라고요. 오늘 잘 썼어, 김새야. 이 세트더라. 어디 갔어, 마수? 고마워. 잘 쓸게. USB 하나 꽂으면 끝나더라. 되게 신기했어. 잘 쓸게, 김새. 매니저 사랑해요. 나뭐 쳐볼까? 뭐. 아이스크림에도 먹고 한번 추가해서 써볼까? 아이스크림 조금만 갖고 와볼게요.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좀 먹을게요. 한번 써볼게요. 한번 김새가 줬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우스도 움직여보고. 좋네. 아,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걸 몰랐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무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는 알았어. 이거는 원래 그 노트북에 있어. 노트북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잠깐만요. 김새가 모두를 위한 선물이라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맛이. 아, 여기 밑에도 내려놓고 막 완전 편해. 이런 게 있었어? 아이스크림 일단 먹죠. 조금 질리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몬드 봉봉입니다.
피부는 완전 떼핑이요. 떼핑이 멋있어. 아, 여기 건전지가 들어가는구네. 아, 사실은 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 아까 미애가 델다 줘서 미애가 해줬어요. 미애가 오늘 같이 갔다 왔거든요, 거기 다른 친구랑 같이. 장보고 갖다 주면서 이거 왔더라고요. 그래서 미애 이거 한번 좀 맞춰줘. 그랬더니 맞춰주고 갔어요. 고맙다, 미애야. 너 아니었으면 너 오늘 못 썼어, 이거. 좋아. 멋있죠? 너무 울어가지고. 얼마나 깡깡 얼었냐면 이렇게 얼었어요. 먹을 수가 없네요. 이건 찍어서 들고 먹고 싶다. 아, 짜증나. 좀 녹여서 먹죠. 다시 떡볶이로. 역시 아이스크림 살짝 녹아야 맛있어. 6. 아, 라볶이. 원래 아까 사리에 갖다 놨었거든요. 사리에 갖다 놨었는데 아까 넘쳐가지고 못 넣었었어요. 이러면 되네. 다 먹고 국물을 넣으면 되네. 이야, 천재다 다. 완전 먹을 거 천재야. 니가 그리언님도 10개 감사드리고 소리사장님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이 생각을 못했네. 여기 아까 국물 좀 있었으니까. 천재다, 천재. 끊는 동안 아이스크림은 안 넣고 과자 좀 집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긴 과자 좋아합니다. 삼배 과자라고 하죠? 오늘 단옥마트에서 샀어요. 단옥마트. 단옥마트 사랑합니다. 가격 되게 맛있어요. 파리전병 맞아. 옛날 사람이라고 하지 마요. 이거 맛있다고 옛날 사람이에요? 응? 뻥튀기 접시 모양에 2개 돌려서 먹으면? 와, 천재, 와씨! 와씨, 다 천재야! 와, 씨. 와.
와씨, 이렇게 먹는 줄 몰랐어. 어, 버님 또 오셨네, 우리의 버님.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우리 대박! 이렇게. 괜찮네요. 먹을만하네요. 나 근데 치즈 또 올려 먹고 싶은데? 치즈 조금 더 올려 먹어도 되겠죠? 좀 이따 끓으면? 살짝 튀고. 어? 이런 방법을. 어깨 결. 뚜껑 덮어야 돼요? 원래 라면 끓일 때는 뚜껑 덮는 거 아니랬는데? 아, 이거 삼배 과자입니다. 삼배 과자. 제가 좀 할머니 입맛이라. 저는 민트맛 별로 안 좋아합니다. 취향만 나요. 위에 원래는 세 가지 맛이 더 있었어요. 근데 다 먹고 아몬드 봉봉만 남았습니다. 어, 당근. 쫄아든다, 쫄아든다. 이럴 때 치즈를 넣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하고 다시 섞기.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 입만 더 먹겠습니다. 못 봤어. 마우스 어디 갔어? 왜? 아, 번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자본주의 미숙.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저.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아, 뜨거.
번님, 전님도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죠. 유머가 그러셔. 아, 먹을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햇님 나중에 아이 키우실 때도 먹고 싶은 거다 먹게 해주실 건가요? 건강에만 해치지 않으면? 뭐, 자기 먹겠다는데, 뭐. 술래면 또 저번 가셨나봐요. 할배가.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한몇입 남았는데, 잠시만요. 좀 이따 먹겠어요. 우리 치즈를 먹기 위해서. 라면과 같이. 이것은 치즈일까요? 라면일까요? 가시고요. 또 이겁니다. 이거죠. 옆에 있는 거 고구마? 웬 고구마요? 아, 이거요. 오뎅입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입는 옷인데? 이것도 문신이에요. 모르셨어요? 이것도 문신이에요. 염염염염냠님. 발음 잘 됐어. 염염염염냠님. 11개 감사드립니다. 팬클럽도 감사드려요. 모르셨구나. 양념 레시피요? 잔혹마트 가십시오. 잔혹마트에 떡볶이 소스를 팔아요. 그거 때려 붓고 하면 됩니다. 다른 소스 안 들어가요. 아, 여행은 솔직히 시간 없고 돈 없고 써서 못 가는 거죠. 여행 가고 싶죠. 해외로 뜨고 싶죠. 춘삼이요. 새벽에 산책 갑니다. 산책 가고, 그리고 제게 되게 웃겨요. 이뻐라 해주려고 딱 만져주면 되게 귀찮아요. 아, 뭐 이래요. 뭐 놀아주지도 못해요. 내가 놀아달라 그래요. 완전 춘삼이가 한 2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그렇게 막 달라붙고 그러더니 요즘엔 달라붙는 것도 없고 아좀 그래요. 되게 귀찮아요. 모든 만살 귀찮아요. 화장 풀메한 겁니다. 지금 뭐다 지워졌지만. 맛있어. 그리고 며칠 전에 단옥마트 갔을 때 미애가 차가 있어가지고
같이 춘삼이 됐고, 그 옆에 호수공원? 호수공원 맞나? 그 있잖아요. 그 앞에 호수 있고, 거기 한번 데리고 갔었거든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풀어놓으면 사람이 그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놨거든요. 예전에 한강에 한번 풀어놓으면 미친 듯이 막 뛰더니 요즘에는 그냥 내 옆에만 이렇게 쫄쫄쫄 따라오더라고요. 또 단옥마트 얘기해서. 단옥마트 홍보대사? 단옥마트 사랑합니다. 그쵸, 씁쓸하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이제 늙었으니까. 언젠가는 백내장도 올 거고. 단원마트 저렴하죠? 대용량으로 사니까 저렴합니다. 연년도 아니고요. 월드컵 있잖아요. 경기장 있잖아요. 마포. 그 건너편 큰 건물입니다. 외국 여행은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 제주도는 가려고 제주도를 아직 못 가봤어요. 제주도 일단은 요번 연도에 제주도 한번 가고 내년에는 해외로 뜨는 걸로. 상암, 그쵸, 상암. 아차요. 단옥마트는 한국판 코스트코. 맞아요, 그거예요. 9505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제주도 먹방. 좋다. 여기 달라붙었어. 치즈가. 아,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을 뭐 냉면이나 이런 거는 먹는데요. 삶은 계란 일부러 먹거나 그렇진 않는데. 내일은 뭐 먹을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번님, 또 들어오셨네? 아까 나가셨었는데? 번님, 우리의 번님. 우리의 번님. 백분토 5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회장님이세요, 이제? 회장님, 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어쩌지? 버거는 아까 15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다람쥐님 5개 또 감사드리고, 아트제이님도 5개 또 감사드리고, 녹차는 사랑님도 5개 또 감사드립니다. 카오나시님도 1개 또 감사드리고요. 그거 사퇴도 돼요? 제가 물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려드려야 되면은 수수료는 빼고 물려드립니다. 아니 배포너 5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역시 너무 말이 너무 뜨거워.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죄송해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깜짝 놀랬죠? 괜찮아요? 놀랬죠? 저 분명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예, 네, 위치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쓰러지네. 저는 시청자 깨라고 내가 가끔씩 이러는 거예요. 실로 가끔씩 당겨. 반장하고 있는 거.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숙여 있었네. 이게 뒤, 이게 일자로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놀랬죠? 죄송합니다. 가끔 제가, 잠에, 뭐저 방송 보면서 주무신 자는 분 계시잖아요?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뚱녀뿌님 중계방에서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자진 사퇴요? 벗님? 디기디기님님 한개 감사드립니다. 벗님 저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언니죠?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죠? 70년대생이에요? 80년대생이에요? 말해봐요. 여캠 매니아님, 여기 여캠 아닙니다. 여캠 마니아님,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50개도 감사드려요. 여캠 아니에요? 여캠 이름 손목 봤어요? 여기 멋진 손목 봤어요? 팔쭉 힘에 빡 들어온 거? 여기는 흉캠, 흉캠입니다. 흉캠, 흉어방이에요. 근데 면발은 이거는 내일 아침에 밥 비벼 먹는 걸로 끝나겠습니다. 그치만, 치즈는 다 먹는 걸로. 까칠원희님 오셨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에요. 벗님아, 저분이 회장님이에요.
우리 희상남씨 삐라를 하시네. 언니 버덧니 삐라를 하시네. 캐비어봉투 해봤죠 저도. 네, 익상나씨 안녕하세요. 녹방은 자주 보시는데 채팅이 안 돼서. 아, 떡볶이 보시다. 아, 이봉님은 떡볶이, 코끼리 떡볶이 저거 보고시다가 또 왔더니 떡볶이, 제가 요즘에 떡볶이에 꽂혀가지고요. 매일 먹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캔디 몰라요? 캔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캔디는 명작이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나오지 않나? 캔디는? 아닌가? 저는 그때 그 나이에 나온 게 그거 하나였는데, 교보문고를 갔었는데, 뭐 무슨 얘기 하다가, 쩐이랑 얘기하다가, 야, 근데 정가는 요즘에 없냐? 그랬더니, 정가 안 쓰세요, 요즘에? 정가 아니고 뭘로 써요, 요즘엔? 저 정가 썼었는데, 정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방 바로 올라가서 인사 못 드렸냐? 통과 정가 개구리왕 왕눈이 여자친구 이름 뭐더라? 이거는 일단 치우고. 아롱이, 맞아, 아롱이. 아롱이 얼마나 이뻤는데. 배추도사, 무도사, 머털도사. 표준정가가 짱이긴 해죠? 딱다 먹었습니다. 이상한 나라 폴. 와, 옛날 거다 나오네? 피구왕 슛돌이래 씨. 축구왕 슛돌이. 피구왕은 통키지. 맞아. 달려라 하니. 오나철도 999. 옛날 추억 돋네요. 추억 돋아. 떡볶이 남겼습니다. 내일 저거는 밥 비벼 먹는 걸로. 방방방님도 100개 감사드립니다. 저분 내가 봤을 땐 80년생이세요. 지금 추억에 빠지셔가지고 별풍선 쏘셨어. 감사합니다, 방방방님. 방방방, 우리 바람돌이님. 감사해요.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미역소스님 이제 오셨어요. 천사들의 합창 그런 거본적 없어요? 예, 세일러문은 성인 때서 본거 같은데. 천사들의 합창 아시네, 건님. 분명히 언니야. 언니야. 저 아이돌은 H.O.T 팬이었습니다. H.O.T. H.O.T. 박남정 씨. 초등학교 때는 박남정 씨.
방랑도 짱이었어요. 까칠한 여드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전 HOT 중에 이재원 씨를 좋아했죠. 921222님도 스티커 한 개, 서포터 가입 감사드립니다. 됐을게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 몰라요. 서련은 알아요. 포스터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SK텔레콤인가? 붙어있던데? 뭐더라? 어디 뭐 붙어 있던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발육이 남다르다. 하면서. 버드 언니 이상은 담다리 담다리 말. 재보겠다. 남자지 말하는 거죠. 70년대 초반으로 확정하죠. 버드 언니. 담다니가 왜요? 배에 후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은 한 75%? 이모님들, 야, 갑자기 시대 얘기를 하니까 몇 명이 빠졌는 거야? 한 400명이 후루룩 나가셨네. 옛날 얘기하니까 400명이 후루룩 나가셨는데? 제가 유선희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수봉 씨 제일 좋아하고요. 목소리 완전. 그리고 채배코 씨 좋아하고요. 햇님 좋군요. 어디 가요? 엑소는 많이 들었네. 엑소는 몇 명이에요? SM이죠, 거기. 2002년 월드컵 때요. 시청에서 응응했죠. 이상한 나라 폴리스. 아, 이렇게 돌아오고. 400명 나가서 어떡하냐고요? 뭐 어떡해요. 나가시는 걸 나고 어떻게 붙잡아. 어떻게 붙잡아. 모르는. 응? 누가 나가신지 어떻게 알고. 제가 사진관 운영은 안 해요. 10월달까지 했었죠. 작년 10월달까지. 와, 93년생? 아, 오늘 좀 간단히 조금씩 먹어서 잘 먹은 건 아닌데? 아, 목말라. 후루치는 맨 마지막에 먹을 겁니다. 아, 초등학생 때는 빨간 마스크를 조심해야 했어요. 빨간 마스크 벗으면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를 입 찢어 죽인다고 그런 말 많이 나왔었죠. 빨간 마스크 조심했어요. 맞아, 강시 만나면 뭐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아, 맞다, 맞다. 강시 만나면 숨 참아야 된다고. 아, 우리 중국 영화 진짜 많이 봤었네. 천년유언도 보고. 그리고 꼭 맞아. 학교 동상에 초등학교 때밤 12시만 되면 동상에 돌아다닌다고. 영원 안에 영원이 있다고. 아이스크림 별로 안 나오네. 과자 못 먹겠는데? 아이고, 100명이 또 훌렁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믿었었는데, 국회의원 뚜껑 열리면은 태권도부위 올라가는 거. 0712님도 초콜릿 5개 감사드립니다. 감사, 잘 쓰겠습니다. 응? 이 조합이 맛있냐고요? 물어보셨어? 못 봤어요. 이 조합이요?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무거운죠? 끝내줍니다. 달달합니다. 은하철도 구라님도 50개 또 감사드리고 팬클럽도 감사드리고 저님도 내가 봤을 때 은하철도 80년대생이셔. 70년대생이나 80년대생이셔. 일단 후르친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죠. 아, 재밌네.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오늘 소식이요? 어저께는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하시던데, 그만 먹으라고 하시던데? 보통 못 잡겠네요, 님들의 기준을. 뭐 어떻게 먹으면 적게 먹는다고 그러고, 어떻게 먹으면 그만 먹으라고 그러고. 아까 전에 햄버거 크기 못 봤어요? 이만했어요! 둘이 이만큼 먹었어요, 2개짜리를. 이만큼 2개짜리 먹었다. 아까 처음에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리고 떡볶이를 저렇게 대접으로 2개 먹었네. 잠깐만요, 우유 좀 갖고 오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단옥마트에 산 건데요. 또 단옥마트를 얘기하고 있네. 제가 왜 안주거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되게 신기해서 샀어요. 이거는 일단 과자를 먹어야겠어. 치즈볼. 치즈볼이에요. 이 속에 땅콩이 들어있을 것 같긴 한데. 단옥마트 똥분이라서 또 나왔어. 치즈볼이에요. 이따가 이거 먹고 땡기면 이걸 먹겠어요. 거기 없는 거 없어요, 진짜. 후르츠링하고 바나나 우유요? 이상할 것 같은데. 이것도 달아서 그거 더 먹으면 더 달걸요? 노량진 백수님도 3개 감사드리고, 유유님도 계셨네요.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뭐 옛날 얘기하다 끝났어요? 아, 그래요? 바람 우유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면 그만이 오셨네요. 1개 감사드리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케이크 바꿔 먹을 겁니다. 하이 크라샹. 무슨 케이크를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행복한 고민이요? 뽑기 방송? 아, 이거 뽑기 만드는 거야? 이게 별 모양 이제 침으로 붙여가지고 이게 딱 하는 거? 짓들이 해니님, 닭하고 고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닭을 먹어서 고기를 안 먹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고기 먹을 거예요. 달고나. 맞아, 달고나. 어느님이 단옥마트 닉네임 캐치하셨네? 축하드립니다. 터질라 뽕님도 안녕하세요. 호떡이요? 아, 러블리제님 들어오셨네요. 호떡 맛있게 먹었어요. 아, 입안 되었어요. 기름이 좀 튀었을 뿐이죠. 신문지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최백그린도 3개 또 감사드립니다. 신문지가 있었으니 다행이지, 진짜. 어우, 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치를 뻔했어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는 뭐 이렇게 섞어서 먹는다든지 뭔가 변형을 해서 먹으면 먹겠는데 쏙 그렇게 솔로로는 잘안 먹습니다. 뽑기 세대죠, 당연히. 쫀득이. 막 이게 있잖아요. 그 테이프처럼 길게 늘어지는 게 혓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도 먹은 것도 있었고.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 것도 있고. 아, 진짜 맛있어요. 우유는 소화나무? 목장 우유네요? 구워 먹는 쫀득이는 요즘에도 가끔 사 먹어요. 그거 팔던데? 그거 다이소에서도 팔던데요? 에휴, 피카츄 돈가스 당근당근.
스물 몇 살이지? 아니야. 피카츄 돈가스는 우리 세대가 아니야. 피카츄는 우리 세대가 아니야. 우린 둘리 세대야. 떡볶이도 50원이면 사 먹을 수가 있었고, 쭈쭈바도 5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자모고추는 저 고등학교 때 했는데? 아닌가? 고등학교 때 자모고추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와우! 아까 선배님. 와우! 또 150명이 후루 나가셨습니다. 죄송해요. 먹을 거다 먹어서 나가신 거죠? 후루치링은 홈플러스 큰 곳에서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살 예정입니다. 알새우측, 맞아요. 알새우측 마요네즈 찍으면 뭐 좋아하죠. 예쁜 고객님, 육회는 저두번 정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주 오지게 먹었어요. 오지게란 뜻이지. 이거 맞죠? 오지게. 오지게 먹었어요. 삐삐는 우리 고등학교 때 삐삐였는데? 우린 엽서 세대예요. 천리안도 고등학교 때였는데 라디오에 엽서 보내고 뽑혀가지고 이번 언니한테 이름 불렸다고 좋아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 언니 박소연 언니 러브 게임 막 이런 거. 녹차는 사랑님, 별풍선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천리안, 하이텔 이런 거 해가지고 전압이 엄청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하고 막 그랬죠? 아이 이범님, 에휴 제가 뭐라고? 햇님의 국가랑님, 별풍선 22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원래 후루치를 먹을 때쯤이면은 몇백 명 안개구리 다 나가세요. 먹을 거다 먹었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원래 후루치를 먹을 때는 몇명안 남아 있으세요. 중계방도 없어지고. 네, 영계국어님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루치에 남은 우유는 단맛이죠. 설탕 맛이에요.
미국에서 먹어야 되는 건 뭐죠? 책 추천 몇권 해가지고. 요즘 있는 책은 그때 말했던 것 같은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거의 다 읽었습니다. 울었죠. 아틀제이님도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그만님 500개 케이크도 쏘셨는데 뭐 이렇게 많이 쓰십니까? 케이크도 맛있게 먹고 모두 맛있게 사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행복하면 그만님. 네. 저분도 말씀 좀 짧으셔가지고 개쿨하세요. 귀염미소님 책은 몇권 읽은 것 같은데? 구해줘랑 또뭐 있었던 것 같은데? 몇권 읽었어요. 비엘 얘기 또 나오나요? 자, 이거 한번 궁금해서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후르치는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아무 맛이 안 나요. 아무 맛이 안 나요. 지금 내 입맛이 이상한 건가 지금. 만화책 저 진짜 좋아했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점프트리 A+ 모르세요 혹시? 김은혜 작가님 점프트리 A+ 진짜 재밌었는데. 꽃보다 남자 뭐 이런 거. 꽃보다 남자는 솔직히 중학교 때고. 진짜 후르치 너무 달아서 이게 단맛이 안 나네. 아, 이은혜 씨였구나. 나는 사슴이다. 오지션 여기 만화책 있는데. 이거 보여드릴까? 오늘도 기분 좋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 근데 글씨가 보이려나? 만화책이? 언플러그도 보이. 말하자니 잘안 보이는구나. 저맨 밑에 있는 길다란 책들 있잖아요. 저게 다 비엘이에요. 아이고, 너무 내려왔네. 어머! 저는 윙크를 7년 동안 모았었어요. 윙크를. 비엘 책 추천 하나 해드릴까요? 근데 19금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어머, 나 여기 옷을 다 걸어놓고 방송을 했네? 19금 아니면 얘기 안 하면 안 돼? 19금 안될 텐데.
한국 거는 나일시를 좋아하고요. 수천의 밤 아시나? 저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내용은 참 소프트하고 좋아요. 신고하지 말아요. 파바 롤케이크요. 예, 네, 좋아요. 파바 롤케이크.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수천의 밤 오늘 갑니다. 소프트해요. 좀 하드한 건 좀 하드한 건 절정? 중세 봤구나. 결정 봤구나. 책 있어요, 저. 아, 저거 다책 뽑아 갖고 오고 싶네. 아, 작가요? 결정 작가님은 이영희 작가님이신데요. 저거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오늘, 우리 녹화 종료를 누르고 얘기를 계속하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끌게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비의 얘기로.